소희 씨. 차에 있어. 네, 선생님. 이렇게 올려다봐야 하네요, 소희 씨. 아니, 그 몸으로 왜... 이거 물이 아니에요? 안정취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? 정말 말할 수 없이 창피합니다. 뭐가요? 이런 꼴 보여드리는 게요. 아니, 그러니까 뭐하러... 뭐하러... 동생이 그러는데 소희 씨나 다쳤다는 소리 듣고 소희 씨 엄청 놀랐다면서요. 그건... 아빠 가게 와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있는 대로 다... 아니, 이런 얘긴 필요 없고. 아무튼 그랬다는 사람이 한밤중에 다쳐 입원했다니까 당연히 놀라죠. 그리고 저는 원래 리액션이 센 편이에요. 왜 오셨어요? 이승철 씨. 승철 씨. 역시 소희 씨는 아름답습니다. 얼굴 봤으니 됐어요. 갑니다. 엄마 인사드려야지. 안녕하십니까. 이 꼴로 차에 태워주는 거 보이고 싶지 않아요. 소희 씨 먼저 들어가십시오. 부탁해요. 네. 네, 뭐 그럼. 들어가세요. 자.